네 번째 매치 미라마입니다. 하시엔다를 통과해서 동쪽 섬으로 가는 동선입니다. 라코브레리아 근처도 네. 지나갔고요. 사실 뭐 젠지의 멤버 구성이 발표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예측해 주신 멤버 태민, 폭시, 디지구팔 뭐 그대로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과 우려 그리고 또 기대 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BJ라는 본업을 하면서 이제 이 프로 경기에 뛰어든 선수들이다 보니까 첫 주차의 경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 젠지 이거 이 멤버로 이거 맞음? 예 이거 가능한 거냐? 하는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요. 캐센도 네, 이렇게 정보 없이 깊숙이 찌르기에는 사실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려워요. 아 이그라우스 이거 안 돼요. 무너지는데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그라우스가 자기장을 받는 매치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약간 딜레마기도 합니다. 먹어놔야 되는 위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흩뿌려놨는데 흩뿌려놓으니까 오케이 하면서 달려드는 거죠. 네, 나와서 때려놓고 미리 긁기. 아 규민 테크닉 보세요. 아니 나가서. 규민 뒷걸음 하는데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어요. 네, 이노닉스 선수가 혼자 한번 이 왼쪽에 세 명에게 기절룩을 한번 뽑아준 다음에 라이딩샷 타고 와서 한번 쓸어먹을 수 있는 구도도 있는데 자 여기서 뽑아주나요? 기절룩? 아 그리고 자기장이 섬은 아닙니다. 이러면 아카드 못 데려와요. 계속 나는 풀이다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방법은 괜찮은데요. 서울이. 그리고 나머지 한 명도 남아있죠? 이노닉스가 좀 과감하게 뛰고 있어요. 오! 이야 이게 끝까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 아 오늘 게임 피치가 살루트가 봐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해볼 수 있는 플레이가 많이 없어서 이것도 아니 게임 PT가 오늘 다 나와 담당해서 계속해서 네. 백테클 계속 걸고 있는데요. KJ 쪽으로 이동하고 있긴 해. 바로 앞에 아 살루트 위험해요. 아하 다 나와 1점 탈락이네요. 아, 이러면은 왕관지 푸시했어요. 4인 돌격했어요. 광동 프리스 쪽으로 붙었습니다. 오늘 진짜 과감하게 플레이하는데요. 와 피어 소르탄 이엔드 기절. 자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예 그쵸 소드 풀. 자, 가기 전에 트레이드 와 빠릅니다. 젠지 빨라요. 광동 프리스 두 명은 그냥 세 명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카드를 데려오는 게 좀 어땠을까. 이쪽에서는 푸시든 푸시대로 하고 지금 데려가는 이유는 난리다 보니까 설마 이거 끝난 거 지나요? 네 화염병 때문에 못 들어가요. 네. 네. 자 르시가 히카리를 잡아냈습니다. 이거 2층 돌집에 2층을 먹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러시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아, 이 도착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는 래쉬 기절입니다. 2층 기절 만들어냈어요. 야, 결국 펜타그램이 광동을 정리해. 요런 서클이 했을 때 자주 나오는 필드 지형이 임팔라와 지금 민우단 선수 사이에 있는 엎드릴 수 있는 저 필드 자기장이거든요. 근데 민우단 선수가 지금 고지대에 올라가 있고요. 과연 그쪽으로 좁혀질 것인지 네 번째 자기장 만나보겠습니다. 와 점프대. 야 왕관지도 비어있는데 펜타그램이 넣긴 하고 있지만 두 명밖에 없어서 끝까지 네. 출장을 나와가지고 자 그리고 주인들이 자 이거 중요합니다. 디플러스에게 쪽으로 붙이는데요. 운명이 앞에요. 민우다 더블킬. 아니 왜 따로 들어오죠? 아 잠깐만요 이거 예. 자 아메리카 대 수리탄 근거리라서 한번 소드 오프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자 여기 소드 오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죠. 자 이러면 디플러스 기아 인원 유지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그쪽으로 대동라베가도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기절로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와요 대동라베가 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민우다 선수가 좀 아껴서 나중에 먹으려고 했던 플레이가 좀 아쉽네요. 아까운데요 이거. 이건 진짜 기회였었는데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예, 핫한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대동라베거가 킬포인트 많이 올렸고요. 7킬째입니다. 자 그럼 외곽 쪽에서 일어날 수 이벤트는 이그라우스를 정리하는 젠지의 수류탄? 요런 것들인데요. 자 폭신부터 더 가져갔고요. 자 그리고 자기장이 기블리 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기블리 너무 좋아요. 저기 거의 무적의 젠지입니다. 자 STX가 차량으로 필드 쪽으로 가는데요. 네, 여기가 비어있었거든요. 먼저 여기 잡힙니다. 저는 뭐 알고 있긴 있었지만 스톰엑스가 들어오면서 숫자로 예. 밀어붙이는 거죠. 이건 해볼 만하죠. 자 이게 이제 여기 정리되면은 그 다음에 점프대 전투가 너무 중요해집니다. 네. 자 이쪽 전투는 마무리가 됐고요. 게임PT가 STX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점프대 쪽에 KGA와 젠지의 싸움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위치를 알고 있긴 하지만 주고받는 기절로가 올라오면 사실상 완승을 거두기가 어렵거든요. 네, 폭시 선수가 우측으로 각을 벌려가지고 양각 사이즈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폭시 선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점프대 밀 수 있습니다. 생존하면서 두 명을 유지하기만 하면 탑까지는 볼 수 있는 게 점프대 쪽을 지금 이 둘러싸고 있는 팀이 없어요. 한 점으로 들어오고 있는 젠지 기절시키면 그대로 요리할 수 있거든요. 자, 수투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는데요. 예상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네. 위치를 읽을 수가 없어요. 젠지 입장에서는 지금 상대방이 빼꼼해줘야 되는데 아, 그냥 누워있었거든요. 야, 그래서 폭시가 폭시가 수투 기절시켰어요. 자, 위치 알고 있죠, 이거? 점프대 위쪽에 지금 실루엣을 봤어요. 자, 수류탄이 아, 엎드려서 버티고 있는 폭시 기블리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수투 기절입니다. 아, 이런 킬 하나하나를 킬스까지! 네, 이런 게 필요하죠. 이거 치킨 가져가면 1등 탈환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오피지지가 진열을 잘 짜놓긴 했지만 어차피 저기는 시간 끄는 자리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들어와야 돼요, 기블리 쪽으로. 와, MK14 허쉬가 계속 기절시키고 있고요. 플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괴롭혀주고 있어요. 아, 방어구도 너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밖에 없는 OPGG고요. 4대2대2대2입니다. 게다가 여섯 번째 자기장이라 다음 자기장 다음 자기장에서 빠지는 위치들은 그냥 그 순서 번호표 지금 받아서 다음 게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누가 먼저 갈래? 누가 먼저 갈래? 일단 대동라베가가 제일 먼저 움직이긴 해야 됩니다. 네, 게임 PT는 이 정도면 그럼 2등 정도는 확보한 상황인 네, 것 같은데요. 노려볼 수 있죠. 네. 게임 PT가 기량을 회복했네요. 아, 회복. 근데 이러면은 대동남매가 살려버리고 에이 점수 주지 말자 하면서 어. 자기장이 타버리면은 에이 기분 나빠. 에이, 아 그래 니들 치킨 먹어라 하면서. 자, 그리고 김준 기절. 양쪽에 하나씩. 네, 희망을 다 없애버리고 있어요. 이거 지금 OPGG 대동남매가 게임 PT 다 안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아, 한 점 더 가져가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한 번 더 기절. 야, 점수 11킬. 네. 11킬째. 쓸어 담는데요. 잠깐만요. 이것도 또 한 번 15킬 넘기는 예. 거 아닌가요? 예. 15킬? 딱 15킬? 그렇죠. 자기장에 타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카드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최대한 체력 회복해보면서 버티려고 하고 있지만 자기장 데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네, 규현이 아웃되는 그 킬로그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기블리가 움직일 네. 수 있죠. 이런 기가 깨끗해지니까요. 역전 확정이죠. 그렇죠. 해줬어요. 이러면 밀고 들어갑니다, 기블리. 네. 수류탄 또 있나요? 저 움찜은 터지거든요. 수류탄 터지가 터집니다. 마무리까지. 기블리 스포츠 14킬 치킨 1위를 탈환합니다. 아, 진짜 폭주 기간 차가 많네요. 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